중학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한가위를 어제 보내고 이제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중에 오늘 새벽에는 문재인 트럼프 회담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회담은 뭐 뉴스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며칠 전부터 트럼프와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되풀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이제 북한 안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냉담한 또는 냉소적 반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는데, 그런 증거가 없는데, 자꾸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주려고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쇼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속이려고 한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글들이 며칠 사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언론에. 더 데일리 비스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골든 창이라는, 골든 창, 중국인 계통의 보수적, 극히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가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North Korea's most effective representative.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문재인 씨가 북한의 가장 유능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Representative. 뭐 국회의원을 Representative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가장 유능한 대리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걸 알고 트럼프는 문재인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북한이 비핵화한다, 비핵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빗대었느냐 하면은, 돼지가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다. 아주 밝은 립스틱을 바르는 거다. 돼지에게 립스틱을 바르게 해달라고. 립스틱을 지금 발라주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코미디적 표현을 했습니다. 코미디적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세 사람이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서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계속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려고 하니까 그 반응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쇼 코미디와 비극이 서로 대결하는 뭐 그런 모습이죠. 이럴 때는 유머로서 대응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너무나 엄청난 지금 쇼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거짓말들이 예사로 북한이 한 번도, 김정은이 한 번도 지 입으로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하니까,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가장 유능한 대리인이고, 돼지의 입술에다가 립스틱을 자꾸 발라주려고 한다. 그것도 아주 밝은 색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보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이 청원, 청와대 게시판입니다. 이 청와대 청원 난에는 아주 흥미로운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는 빨리 통일해가지고 김정은 장군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기업, 언론을 압박을 해가지고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자. 이런 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 청원 글도.
김정은 장군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십시다 하는 청원글이 청와대에 올라왔어요. 이게 언론 자유란 명목으로 허용된다면은 좋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는 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지는 대통령님 태극기 배지 달아주세요라는 겁니다. 태극기 배지 달아주세요.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글입니다. 며칠 전 북한에 가셨을 때도 대통령님 가슴에 태극기 배지가 없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대통령님의 가슴은 텅 비었더군요. 미국 대통령 가슴엔 성조기가 달려 있던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장면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대통령 챙기는 보좌진들이 못 챙긴 걸까요? 아님 대통령님께서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신 걸까요? 수많은 선인들이 그 태극기를 지키려고 일제치하와 6.25 전쟁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싸우셨을 텐데, 평상시는 몰라도 외국 대통령 만나실 때라도 우리의 자랑스런 태극기를 꼭 달아주시기를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트럼프는 성조기 작은 배지 달고 나왔던데 문재인은 태극기 작은 안 달고 나오셨더군요.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원하면서 왜 대통령은 북한 일을 하시는 거죠? 군대에서는 적이 북한이 적이라고 하면서 왜 북한 일을 나서서 하냐고요.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원하면서 왜 대통령은 북한 일을 하시나요? 이 말하고 처음 소두에 소개했던 골든창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가장 유능한 대리인이라고 한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 일을 안 하고 북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33세 청년 김모모입니다. 2018년 9월 20일 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거 바로 고쳐서 붙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분은 평양회담에서 왜 인권 문제 거론하지 않고 왜 남측 대통령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태극기가 없는 것에 한마디도 안 했나요? 한민족 자주독립의 상징은 태극기이고, 설사 김정은이 방남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괴뢰기를 절대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괴뢰기를 합니다. 인공기를 말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이라 발언한 것에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북한의 인공기와 한반도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환영했느냐? 태극기로 환영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느냐? 남쪽 대통령이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사람이 대한민국이란 말, 그리고 태극기까지 지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또한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북한 주민들은 자기네 국기를 흔들고 있는데 눈을 씻고 또 보아도 우리나라 태극기는 어디에도 없고,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흔드는 것은 봤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각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어야 당연한 것을, 북한 국기와 인공기를 흔들고 어디 한 군데에도 태극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태극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국가를 대표해 흔들고 있으니 정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환영을 제대로 하려면 인공기와 태극기를 같이 들어야 되는데, 한반도기를 들고 나온 것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태극기 세력이 아니고, 즉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고,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대하든지 비판적인, 매우 비판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반도기 세력이다. 한반도기는 지금 남북한이 민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남북한 좌파 세력의 깃발이 되고 말았다. 정체불명의 깃발이다.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은 우리는 무슨 깃발을 들고 대해야 하느냐? 환영하러 나갈 사람이야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무슨 깃발을 배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인공기는 빼야죠. 한반도기는 빼야죠. 태극기만 세우면 되겠죠. 태극기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발언과 태극기를 무시해도 항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슴에 태극기도 달지 않았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태극기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상징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든지 아주 가소롭게 생각하는 분이다. 이런 분이 과연 북한의 핵무기를 뺏을 수 있느냐,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수 있느냐 하는 크나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